배추라기 유추 상자 만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배추라기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함께 유추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배추라기가 태어나기 3일 전에는 전란을 중지하고 유추 상자를 만들어야 해요. 유추란 태어난 배추라기를 키우는 것을 말해요. 먼저 한생연 상자, 쿠킹 오일, 백열 전구, 신문지 또는 키친 타월, 먹이그릇, 물그릇, 테이프, 온도계 등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을 포함한 5면에 호일을 붙여주세요. 호일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린 배추라기 유추 상자에는 필수예요. 그럼 함께 호일을 붙여볼까요? 테이프로 호일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세요. 호일 위에 부볐다 펼친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아주면 어린 메추라기의 다리 기형을 예방하고 분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A4와 같은 일반 종이는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10W 백열 전구를 설치해볼까요? 잠깐! 백열 전구는 왜 필요할까요?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는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깃털이 자라기 전인 2에서 3주 동안 내부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어야 해요. 전구 위치는 메추라기 머리 위 2에서 5cm가 적당해요. 지금부터 함께 전구를 설치해 봐요. 먼저 유추 상자 뚜껑에 있는 전구 구멍을 사이에 두고 전구를 연결해요. 부화가 끝나고 나면 부화기 어댑터와 전구선을 연결해요. 안전하게 전원을 연결 후 스위치를 켜주세요. 한생연 전구 수명은 약 7일로 전구가 검정색으로 변하면 교체해주세요. 한생연 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을 발생시키는 30W 백열 전구나 20W 적외선 전구를 설치해도 괜찮아요. 다만 열전도율이 낮은 LED, 공구용 스탠드 등은 사용하면 안 돼요. 바닥 전기장판, 핫팩은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먹이그릇과 물그릇은 얕고 무거운 것으로 메추라기가 올라가도 뒤집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주세요. 이제 먹이그릇과 물그릇을 넣어주세요. 귀여운 메추라기를 위한 유추상자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귀여운 메추라기들이 유추상자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